나면 두 박자를 킨다는데 퍼스트 바이올린 때까지 했다가 따라가면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다가 그 두 박자 쉬는 동안 이렇게 8분음부터 바뀌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따가다가당. 둘, 셋, 넷, 원, 따가다가당.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. 둘, 셋, 넷, 하나, 퍼스트 바이올린 또. 하나, 둘, 셋, 세컨이. 이 멜로디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. 이제 공간하면서 다시 솔로부터 생각해 볼게요. 하나, 둘,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. 여기가 마지막 얘기예요. 여기를 계속 하시니까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. 이거 연주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계세요. 듣고 계시다가 이것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그 타이밍에. 네, 다시 해볼게요. 하나, 둘, 시가 좀 더 분명하게
바뀌기도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 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그는 확실히 아신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일단 실현성감이 있는 다음에요. 실현성감이 하나 두 박자 이상 세심히 쉬는 부분을 꼭 잊어버리시죠. 그래서 셋 띠라라라라 하나 둘 띠라라라라 여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. 네. 거기를 잘 들어오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
있다거든요. 원래는 라라라 해야 되네. 따라라라라 이렇게 해야 되고 10번 되지 못하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. 거기를 세컨 바이올린도 뒤에 거 두 개를 공유하면 하고 앞에 거만 길게 그런 느낌 한번 해볼게요. 같이 그 다음 여기 있고요. 하나.